괜히 정도 된다. 운동도 가끔, 근데 거의 안 했고 세컨 아이디로 와서 했어. 신문을 탔어. 새벽에 할 거 없어. 코트 셀럽이랑 하나 보였지. 근데 이제 거기 가면은 우리 방송에서 맨날 우리가 그때 한참 내전을 많이 했거든. 내가 매니저 정도 되는 낮에 그때는 버스 미션이 없어가지고 그냥 매니저 정도라고 시청자 내전 낮에 많이 하고 그다음 이제 내전 하면은 나는 이제 보통 무사형, 너구리형, 뭐 스캔형님 요 정도 1에서 3티어 라인 있고 상대편은 이제 미티형 아선님 뭐 DV형 프렌디 아니면 뭐 오아형 약간 요런 그리고 5,6티어 뭐 훈토형 5,6티어 라인 사람 없으면 이제 개아형님하고 4,5티어형님 3명 보내고 난 1,2티어형님 그 정도는 할만하지. 그런 건 내가 이기면 한데 너무 잘하는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그때는 제가 게임을 이기고 지고 하는 걸 중요한 게 아니라 빡센 게임을 좋아했었어. 손목 관리. 그때는 이제 아프리카만 방송을 할 때 아프리카는 그냥 빡게만 하면 시청자 많이 차니까. 그러니까 딱 누가 봐도 어씨가 이거는 절대 이길 수가 없는데 아무리 스틱이어도 이런 게임들만 골라서 했지. 상대가 수세 말고인데 못 달려 먹고 하는 거 솔직히 아무도 안 하는데 없어요 진짜로. 이제도 매니저형이고 거의 나랑 도대형이나 나랑 렉터형도 상대랑 매니저형이 뭐 한다? 그렇게 상대밖에 안 되는데 상대도 상대방을 해도 스윗줄라이 스타줄라이 둘 다 나랑 똑같은 상대인 거죠. 난 매니저는 오티어님 못고 한다? 그런 게임도 솔직히 안 하죠. 대신 그런 게임들을 하면은 유료 확률이 떨어져. 어? 누드로 이겼나 저거? 터치 11, 12 잡으세요. 아니 개아형님은 나랑 상대를 하면 좋은 거였다니까. 공짜로 상대를 하면서 빡겜 하면서 배우는 거 좋은 거 같아. 내가 같은 편으로 하면 호출이 많이 날려주면서 실력에 약간 업그레이드 될 수 있게 맨날 뭐라 했어. 공짜로 있어. 아, 그래도 테란도 정찰을 가셔야 돼요. 정찰을. 필적으로 맞아. 제가 뭐 괜히 뭐 2대2로 뭐 대회를 우승 많이 하고 상대방은 솔직히 뭐 남들보다 개념이 좋아서 팀플에 대한 자부심이 있는 건 아니고 저는 이제 방송을 하면서 그래도 남들은 절대 안 하던 게임들 그래도 많이 해왔고 이번에 조금 더 조심을 가져도 되잖아. 지금은 저도 이제 쫄보 마인드 버스 미션만 오늘 놀아야 되지 금방만 하긴 하지. 그만큼 오래 붙였던 분들이야. 근데 이거 가스 짓고 금발질 하세요. 타형이랑 OA로 대전승 미션도 누가 해? 솔직히 코타형 아니었으면 1,000만 원 준다 이거 그래도 코타형이니까 한 번. 심지어 대전승 26점승 때 때렸는데 몇 번 더 하나 해봐. 20몇 점승 때 시청자 사람 저격당해.
스카우님이 뭐 RS형이나 후샘이나 그 정도 구 CT와 S급이어도 대변승 하기가 힘든데 그런 부탄하면 그래도 나름 5입티어 정도 되는 아무래도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그때는 그래도 한 팀이 지금보다는 못했는데 영상에 좀 쉬었던 것 같아요. 요새 좀 너무 잘해줬어 나. 인정하시죠? 요새 금방대로 잘해주세요. 금발지라고 아코나세요? 뭔지 그 가스 쪽에 소화하는 거 뭐 3개까지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아니 그 다음에 꺽정이 또 대전 한번 온다 했는데 한 4, 5티어 정도 되는 분들 중에 50퍼방 하면서 진짜 좀 상대가 제대로 한번 배워보고 싶은 분 계시는데 그냥 꺽정이 알려줄 게 없어 너무 궁금해하는 것도 있고 내가 강의를 하더라도 약간 좀 유치원생 알려줄 1각이는 2각이는 느낌이 다들 이런 느낌을 알려줘야 돼. 베스핑가스가 더 필요합니다. 베스핑가스가 더 필요한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전투 준비 완료. 아군 전선이 교전 중입니다. 나가서 준비 딱 좋은 날이로 준비가 끝났다. 아군 돌이 나왔어. 도움이 필요한가? 아 드디어 아군 돌이 나왔어. 베스핑가스가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전투 준비 완료. 준비 완료. 그 공업 때문에 말이죠. 공격을 시작하자. 전투 준비 완료. 준비가 끝났다. 준비가 끝났다. 아, 내가 요즘 유튜브 영상도 잘 안 해서 방송을 좀 안 하네. 공격을 시작하자. 아둠 돌이다. 발질 되면 나오세요 공업도. 발질 되면 뭐 하시면 돼요? 나오세요. 전투 준비 완료. 해먹으니까 도움이 필요한다. 아군 돌이 나왔어. 교전 중입니다. 공격을 시작하자. 박근 한 마리만 하고 제가 미타를 다 녹였으니까 바로 스톰으로 넘어가는. 아버지는 대충 질러 박 하나만 두고 나오면 돼. 도움이 필요한. 내 생각을 읽은 것 같고 공격을 시작하자. 공격을 시작하자. 드디어 아군 전선이 여섯이 갈 거예요. 준비가 끝났다. 여섯이 가는 거 사람 살리고 못해서 다크는 뒤에 집 떠올리 못하게 하고 질러서 유로 공격을 시작하자. 이런 거 약간 그 방금 히드라 올 때 취소하고 딱 풀어 숨기고 다시 이런 게 내기 안 걸려야 돼. 빨리빨리 보통 6시 형이 6시가 성이 지금 10시 잘 되기 때문에 뺐어야 돼.
근데 딴 데는 뭐 원예시 그런 거 약간 우리 거기까지 제가 우더를 해줘야 되는데 바쁘다 보니까 마당 먹고 후타 나오지. 근데 제가 한 2년 전까지만 해도 막 그 매치 같은 거 할 때 진짜 파파한 것까지 더 우더를 했는데 나이를 먹어서 특혜를 우더를 남들보다 상대상 훨씬 센 거부밖에 생일이죠. 남들 오도 안 하는 그걸 안 하는 전투 준비 완료. 그건 아니고 저도 요즘 빡 때문에 아예 안 하다 보니까 그런 상황은 안 하다 보니까 습관이 안 들어요. 여파씨로 한번 와주시고 아콘 지금 할 필요 없어요. 원래는 아콘 할 돈으로 전투 준비 완료. 그냥 하이템 블러 준비가 끝났다. 공격을 시작하자. 공격을 시작하자. 6은 냅둬. 전투 준비 완료. 한국까지 찍혀야 돼. 공격을 시작하자. 내 생각을 읽는 것 같아. 내 생각을 읽는 것 같아. 나도 토리다스. 에스핀가스가 더 필요합니다. 전투 준비 완료. 아, 드디어. 돌려서 넣고 나오기 전에 한번 가자. 그 에그에다 스톰을 쓰는 거 있어. 끝나면 에그 한번 에그에 두방품을 넣고 갔거든. 피고 한시로. 넣고 약간 무장을 할 수 있을까? 각 한 마리는 센터 뭐 솔로 준비가 끝났다. 준비가 끝났다. 다음은 전설이 교전 중 공격을 시작하자. 좋았어. 공격을 시작하자. 전투 준비 완료. 좋았어. 내 생각을 읽는 것 같아. 뭐 마당에 포환 두 개 더 해놓고 마당 가스부터 먹고 템 다시 모아야 돼. 템 다 이더라. 무슨 탱크야 탱크. 다시 모아봐요. 발들고 준비가 끝났다. 도움이 필요한다. 준비가 끝났다. 헬프 와줘야 돼. 끝났다. 전투 준비 완료. 미친 지금도 상대가 다 히드라니까 드라를 넘어가는 게 아니라 템을 가야 돼. 드라곤을 잡아야 돼. 갈질 템하고 템을 해내게 되면 그때 이후에 드라. 보통 이 타이밍에서 드라 넘어가려면 상대 가라 이렇게 웹도 있는 거예요. 드라는 이제 상대 저더풀인데 상대가 이제 드라가 많아가지고 드라 상대하기 진짜 빡세니까 히드라 체제니까. 형님은 제가 그때 얘기했듯이 상대가 탈이 있으면 커베어 가고 탈이 없으면 동발지 가고 그 정도만 이제 게임을 하면서 준비가 끝났다. 이제 하는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나도 돌이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아군 전사님, 교전 중입니다. 준비가 끝났다. 마리만 건재하고 상대는 이제 팬에서 따로 병력 안 먹히고 그냥 살기만 이기거든요. 너무 병력 따로 이제 셋이 넥부터 전투 준비 완료. 이제 저희는 드라마 마무리. 전투 준비 완료. 전투 준비 완료. 이제 템이 많으니까 업그레이드 완료. 이거 하시면 돼요. 드라곤으로 넘어가면 되고 전투 준비 옵저버를 좀 해줘야 되지. 전투 준비 완료. 네, 옵저버. 시작하자. 에너지가 부족합니다. 우리 필요한 중입니다.
전투 준비 완료. 준비가 끝났다. 전투 준비 완료. 전투 준비 완료. 아군 전설이 교전 중입니다. 공격을 시작한다. 준비가 끝났다. 죽기 딱 좋은 날이로. 근데 이거 써가지고 개빡쳤겠는데? 원래는 프리저그가 유리하죠? 테란이 거의 죽었던 상황이라. 수고하셨습니다.